1시간 반 정도 우물에 그 포식 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되고, 한번 들어오면은 4 내지 5마리 정도 지금 먹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아니 그게 길에 생긴 그거 아니고? 그거 아니고? 이 수다리는 또 천연기념 물 아이가? 큰일 난다 아이가 이거. 낮에는 뭐 안주꾸지 뭐 밭에 이런다고 쇠가 빠지고 밤에 이 수다리 시키러 옵니다. 자, 요놈입니다. 요놈. 화면을 본 게는 얼척 없네. 무섭다. 진철 본 게 너무 크고. 저기서 너무 고기를 갖다 그 좋은 고기를 갖다 없애신 게네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? 잡아, 잡아. 간헐적으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마번이 너무 맛있는 식당이 차려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곳에 안정된 환경이 유지된 거가 아니고 물을 따라서 흘러나가는 이 비린내를 맡고 이제 올라온 거죠. 그게 수달이 일종의 생존을 지금까지 이어온 그 힘이 됩니다. 수달은 이제 누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천연기념물이고 멸종위기동물이기도 하고, 가능하면 손을 대지 않고 이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몇 친구한테 양보를 해라 라고 이제 우리 타협을 시작해야죠. 피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 침입을 안 한 것 같아요. 간다 간다 간다. 좋다. 보존이 잘 돼가지고 팔뚝만큼 커가지고 물길 일렁거리는 거 좀 보고 싶어요. 수달아 이제 오지 마라. 우리 영어 잘 키우고 우리 마을 사람들 잘 보고 너희들끼리 잘 살고 건강해라. 서촌 마리장 고양계입니다. 수달은 더 이상 안 오고 있습니다. 그동안 수달 피해 방지를 위해 힘써주신 SBS 동물관장팀 감사합니다. 한수가 아름다운 서촌 마을로 일어보러 오세요.